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어 보이던 게임이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1996년대 전 세계를 강타한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64의 등장은 세상의 모든 비디오 게이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죠. 그리고 이 닌텐도 64를 지원해줄 새로운 대용량 하드웨어 64DD의 개발에 맞춰 닌텐도 소속의 게임 개발자 에구치 카치야와 노가미 히사시는 기존의 게임과는 완벽하게 차별화된 방대한 세계를 다룬 4인의 플레이어가 즐길 수 있는 RPG 게임의 개발 아이디어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게임인 슈퍼마리오3와 요시스토리를 만들어낸 두 사람은 게이머에게 특화적인 재밌는 게임을 만들려고 했죠. 자동으로 생성되는 던전을 탐험하고 파트너인 동물들과 함께 몬스터를 퇴치하며 많은 트랩들을 돌파한 끝에 보상을 얻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통의 놀이터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그 자체였습니다. 대용량을 지원하는 64DD의 개발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었고, 기존의 닌텐도 64의 성능은 그들의 계획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4개의 커다란 섬을 배경으로 하려던 계획은 고작 마을 하나 정도밖에 담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가장 핵심적이었던 RPG의 요소 역시 빼야만 했습니다. 당초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져버린 게임을 붙잡고 완벽히 지쳐있던 두 사람에게 게임 개발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던 데즈카 타카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됐죠. 엄마가 플레이한 뒤 아이가 플레이하면 엄마가 게임에서 한 일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게임은 어떨까라고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던 이 한마디가 너무나 감명 깊었던 두 사람은 기존의 게임 디자인을 갈아엎고 함께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면 완벽히 새로운 게임을 기획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게임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게임의 진입 장벽인 난이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휘황찬란한 액션도 성취해야 할 목표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역동적인 액션과 더불어 난이도 성취의 목표가 확실했던 당시의 주류 장르인 RPG의 특징과는 완벽하게 상반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이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닌텐도의 임원진들 앞에서 공개되자 반응은 다음과 같았죠.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다. 액션이 없는데 해외 게이머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 이건 안 봐도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던 건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게임을 만든 본인들도 마음 한켠 속에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닌텐도의 전 사장 이와타 사토루만은 이 게임에 흥미를 보였죠. 사장님의 반응을 등에 업고 만들어진 결과물은 동물들이 사는 푸른 마을로 이사간 주인공과 그저 마을의 동물들과 편지를 쓰고 음악을 나누며 교감하고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와 똑같이 적용되는 마을의 시간과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살피면서 곤충을 채집하거나 화석을 발굴하는 등 소소한 요소들과 이벤트를 즐기면 되는 말 그대로 게임 같지 않은 게임, 동물의 숲 시리즈는 그렇게 2001년에 태어났습니다. 처음의 반응은 닌텐도 임원진들의 예상대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죠. 화려한 액션도 없었고 그저 느린 속도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게임은 그렇게 흔치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꾸준한 입소문으로 초도 물량 20만 장은 모두 팔렸고 특히 20에서 30대 여성 게이머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닌텐도의 입장에선 그렇게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잠재적인 고객들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얻었고, 이후 2년 뒤 닌텐도 64의 후속기기인 게임큐브 버전으로 이식되며 북미 버전이 출시되자 주요 게임 매체들은 이 동물의 숲을 완벽하게 호평하기 시작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함으로 인해 이후 많은 시리즈를 거쳐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숲은 굳이 표현하자면 재미가 없는 게임입니다. 아무것도 강요하는 것이 없으므로 대단한 무언가를 이룰 필요도 없죠. 그러나 재미가 없다는 뜻은 반대로 플레이어가 직접 이 세상을 탐험하며 본인이 스스로 재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끊임없이 내어주는 자연과 마을에 사는 이웃들의 환대와 교감은 하는 사람이 그 누구든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확실한 목표도 화려한 액션도 없는 이 단순한 게임이 많은 이들에게 이만큼의 호소력을 가진다는 말은 그 마을의 모습이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들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